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솔록스 진단서재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1,500원에 30%입니다. 네, 비중 꽤 실으셨고요. 아쉽게도 예. 매수가가 높습니다. 근데 아. 그때 좀 그게 저점이 아닌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예. 계속 그때부터 산날부터 계속 이리 밀리더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주가의 저점으로 판단하셨는데 매수하신 때부터 내려가고 예. 있다고 걱정이 예. 계속 좀 예, 깊어지실 예.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만큼요. 오늘 종가는 36,550원 선에 마감됐는데요. 예. 자, 지문상 차장님, 20% 넘는 손실인데 어떻게 할까요? 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까지 오르기에는 사실상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2차전지 섹터를 안 좋아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이게 선반영되는 구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2025년까지 먹거리는 다 챙겨놨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양극재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핵심 코어하고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전지박, 동박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들 지금 업종 쇼티지 나서 가격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미 주가는 시장에서 반영했었던 부분만큼 선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또 이제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1분기가 다 끝났고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를 가리기 시작한 구간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때부터는 네. 본격적으로 갈라야 될 주식 그리고 담아야 될 주식 좀 압축적으로 2차전지 섹터들도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양극재에서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LNF 그리고 전해질에서 첨보 이런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도 지금은 다 숏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초에 그 높은 멀티플을 다 뚫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영향은 사실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공매조 잔고들을 보면 계속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차 잔고가 진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시점은 얼마로 하면 될까요? 네. 아, 매도 손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아, 이 감정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는 시기를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매도 시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미래에 있어야 될 미래에서 다가올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는 저도 모르고 투자 구루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저희는 좀 약간 대응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은 테크니컬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보면 200일선 언더예요, 지금. 이게 노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200일선 언더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 종목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래량이 동반으로 형성되면서 장기 이평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1선 구간까지 내려와 주가가 21선까지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때 반등식 매도 의견을 드리고 더 궁금하시면 그때 이후로 한번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때 가격대는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예, 저희가 가격을 4만 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지금 주가에서 한10%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매도로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2분기부터 2차전지 쪽에서 흑자 전환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 막막하네. 기업이죠, 이 기업이. 예, 적자 상태인데요. 2분기 완전한 흑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건 지금 뭐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증권사 전망치를 잘 챙겨보셔야 될것 같은데, 한 군데 전망만 믿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2분기까지 2분 실적까지 볼라 하니까 또더 빠지면 또 그러겠고. 맞아요. 그래서 4만 원선 오면은 종목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전지박 동박 기업이고요. 바이오 화장품 OLED 하고 있는데 적자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고밸류 상태, 사실 밸류 측정이 안 되는 기업이죠. 2분기 실적 발표 시기에 배터리 진검 승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했습니다.